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양치질 주의사항 4가지.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꼭 10번 이상 헹구기. 치약 속 계면 활성제 성분이 남아있으면 치아 착색과 입냄새를 유발합니다. 두 번째, 탄산음료 먹은 후 바로 양치질은 금지. 산도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치아 표면을 약하게 하므로 30분에서 1시간 뒤에 양치질을 해줍니다. 세 번째, 양치 후 가글 금지. 치약과 가글 속 성분이 만나면 치아 변색을 일으키므로 30분 뒤에 해줄 것. 네 번째, 치약 칫솔에 물 묻히지 않기. 치약 속 연마제 등 세척 성분이 물에 닿으면 희석되어 효과가 감소합니다. 이 중에 저는 10번 이상 헹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. 네. 습관이 잘 들여져 있어야 되는데 저도 한 5번, 한 7번 헹구고 마는 것 같아요. 원래부터 좀 지켜야겠네요. 이 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한 치아가 되셨으면 좋겠네요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